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니들이 있어서 행복했다.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네, 오늘은 화장을 좀 했습니다. 네, 가곤 하고 오긴 했는데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오 이야. 어제도 말했지만 개봉했을 때 뭔가 보일 겁니다. 아, 19개 구독 감사합니다. 네, 이따가 케이크 회식하고 그러고 하도록 하죠. 아, 일단 오늘 제가 받은 간단한 생일 선물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카페인 5월의 숲 사장님이 생일 선물이라고 그냥 하나 주시더라고요. 아시다시피 오늘은 케이크하고 밥을 비벼 먹어야 되는 날이라 오늘 생방송을 꼭 보신다고 하셨어요. 자, 기분 전환을 위해서 자 생일 맞이 택배가 왔어요. 이게 박효님이 뭔가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어디 봅시다. 일단 한번 맞춰볼게요. 크기를 봐서는 이거는 우드 트로피 The only present in the world made in Korea. 와우. 와나나 생일, 와나나 생일 930205 2551 와탄절 와나나 탄신일. 그 다음에 여기 깨알같이 와빡 써있어. 이거 이거 진짜 작고 소중한 선물이다. 감사합니다 정말. 다음은 두 번째 게 제일 크다. 부피는 달빛을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. 우두둑? 우두둑 맞는 것 같아. 오, 우두둑이었어요. 괜찮다 진짜. 어, 존나 밝아, 멀리서 보니까. Hello, motherfucker. 어, 감사합니다. 자, 다음은, 마지막, 세 번째. Happy birthday. Online style register. 뭐지? 뭐야? 워낙에 이상한 글들도 막 보여가지고, 이게 뭐야? 친애하는 와나나님, 이 별은 별자리 아쿠아리우스의 위치입니다. 이 별은 이제부터 와나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불릴 것입니다. 우와! 이게 QR코드를 볼 수 있다는데? 오, 씨! 별을 받았어! 이 시국에 코로나도 있어! 야, 근데 이건, 그게 관상용인데? 여기서 뭐 직권 못 쓰겠다. 와, 그 와중에 물병 자리에 있어. 오, 그래, 아! 일부러 저기다 했구나. 내가 물병자리라서. 형 별 받았구나. 나도 최근에 별 받았는데 이별이라고. 어떻게 다른 별이라도 줄까? 은별이. 네, 선물감 끝입니다. 드라이브를 보라고요? 아, 편집자만 쓸 수 있는 선물 방법이네요. 근데 내가 좀 걱정되는 게, 내가 저번에 옛날에 그 모드를 적용하려는데 모드 적용이 안 됐단 말이지. 내가 그다음에 또 Alt X 누르. 지금 이 저게 나가야 돼. 여기서 잠깐 껐다 켤게, 껐다 켤게. 보시다시피 안 됐습니다. 뭔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원호가.
내가 뭔가 지금 뭔가 텐션이 좀 맞춰줄 적이 아닌데. 작가님도 저쯤한 생신 축하드. 아유 고맙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여기와 생일 축하합니다. 미안하다 내가 텐션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지금. 미안. 그리고 선물도 있어요. 선물 두 개야. 하나는 사실 아이 트래커를 주문했거든요. 그리고 이건 저희가 만든 거예요. 아 이거 우리 이거는 그러면은 오늘 말고 내가 다음 방송 필 때 해서. 지금요 보셔야 돼요. 아 내가 지금 리액션 좀 안 될 것 같은데. 괜찮아요. 예. 제 주변 지인들한테 한 명씩 다 이렇게 인터뷰를 따왔나 봐요. 아 이거 제 리액션 좀 약한데 괜찮아? 이런 거 잘 읽어야 되는데. 술은 왜 약국에서 팔지 않습니까? 제 마음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인데 말이죠. 박지 와나나 형 와나나카의 영원한 킬러 박지야. 무슨 말이에요? 내 첫 차 막 다 긁어놨거든요. 사실 3년 전 그때 형에게 못한 말이 있는데 형의 29번째 생일인 나의 나이도 모르네. 이건 뭐야. 모독 좋아하지 마. 그게 뭔데? 모독 좋아하지 말라고. 그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? 빌랑시 사진도 다 제맘대로 올려. 혜원아 안녕? 우리가 모텔에서 첫 밤을 보낸 것도 벌써 2년 전이구나. 근데 왜 내 생일을 축하 안 해줬니? 진짜 친하게. 근데 왜 내 생일을 축하 안 해줬니? 난 쿨해서 벌써 잊었어. 키읔. 신경 쓰지 마. 아 내가 지금 리액션 좀 안 될 것 같은데. 생일 축하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어. 근데 내 생일은 왜 몰랐어? 양놀. 안녕하세요 혜원이 형 노을입니다. 맨날 천안 간다 간다 말만 하는 게 아닌 행동하는 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행동으로 천안 간다고 편지 씀. 아 키읔 키읔. 누구야? 누구야 라니. 어 노덜리였군요. 이만아 항상 행복해라.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인천 놀러오면 언제든지 편하게 쉬러 놀러오렴. 내일 응원한다 같이 힘내보자. 어 눈쟁이 엄청 길겠어 눈쟁이. 근데 여기 이상이 있어.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코는 만족스러우신가요? 괜찮아요? 하세요 눈쟁이님. 코쟁이 하세요 코쟁이. 아 내가 지금 리액션 좀 안 돼. 리액션 좀 안 돼. 근데 내가 텐션 낮지 그러고 했는데 자신 있던 이유가 있구나. 뒤진다 씨발 새끼야. 내 여자 너무 보지 마라. 지금 제일 웃겨. 야, 이거 내 많이 봤어. 초보. 안녕 경환아.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. 방학 전에 고백하고 싶었는데 말같이 그땐 용기가 없더라. 내 남자가 되어줄래? 아니 나만의 태양이 되어줄래? 수업 마치고 학권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. 너를 사랑하는 주환이다. 견저이 사랑하는 친구 혜원아. 너라는 사람은 내 인생의 좋은 친구로서 자리해줬기에 난 정말 크나큰 행운을 받았음을 네가 부디 알아줬으면 해. 때문에 너의 27번째 생일을 물어보겠지. 얘 나랑 동갑이야. 템템버린 제 생일 선물은 벽제갑을 사지 않아도 되는 걸로 퉁칠게요. 개빡치는데? 라고 하면 화내시겠죠? 생일에 제가 뭐라도 했을 거예요 아마. 안 했죠? 카톡은 안 했죠? 저번에 생일 놓쳐서 죄송합니다. 이번엔 까먹지 않을게요. 얘들이 좀 길게 쓴 거는 풀로 다 읽을게요. 왜요? 잠시만요. 자, 원호 일단 가운데 앉아. 아 씨발! 투 혜원 형.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일부러 축하 카톡 전화 안 한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. 히읗 히읗. 우리는 근데 재밌는 건 없어. 그러니까 네가 이 자리에. 그리고 형, 나는 형이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. 제발요! 남부터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형 인생의 주인공은 형 자신이잖아. 아니 형이 그렇게 읽어서 이상한 거야. 아, 나 지금 진심을 읽었잖아. 내가 뭐 이상하게 읽었어? 사람들이 형에게 등을 돌려도 나랑 은별이는 끝까지 형을 믿고 형도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. 생일 축하해 형. 사랑해. 아니 이거 제대로 읽으면 감동적인 거야. 작가님 안녕하세요. 저 은별이에요. 작가님이 저한테 베푸신 건 금액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건데. 전 이제 작가님과 원호가 없는 이 세상을. 왜 날 내놓어?
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잘하고 행복해지는 게 제 제일 큰 바람이에요. 힘들 땐 언제든지 기대세요.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. 작가님. 소마 하나. From. 뭐 생일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, 누구의 실수도 아니에요. 좋은 텐션으로 생일 마무리 못해서 좀 안타깝네요. 그러면은 오늘 나름 행복했던 엔딩 락보 생일 받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! 노돌이들아! 레바다! 다음! 이 페이지 뭐야! 이 페이지 뭐야!